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실용영장문, 6주차를 맞았습니다. 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냈습니까? 우리 오래간만에, 음식도 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랬을 줄 압니다. 이번 추석은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특이해서 정말 처음으로 이렇게, 항상 가족 모임이 이렇게 있었고 그랬었는데, 정말 다른, 코로나와 또,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사정에 의해서, 저는 간단히, 성묘만 다녀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전통, 우리, 명절인 추석 잘 보냈길 바랍니다. 네, 벌써 우리 6주차가 돼서, 여러분들, 우리 5주차 지난주, 과제들이 2주 정도 여유 있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무래도 과제가, 좀, 이번에는 많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확인을 했는데, 괜찮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여러분들 과제 뭐였습니까? 기억납니까? 네, 그렇죠. Correspondence writing, correspondence 편지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좀 여유 있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번 주는 좀 연휴도 맞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 과제 뭐였습니까? 그렇죠. Instruction writing, 그 다음 casual writing의 음악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지난주에 소개를 우리 항상 그렇지만 시간에 제약이 있고 또 리코딩에 이게 30분이 좀 넘어가면 제 카메라가 약간의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부 학생들의 과제만 sharing을 하게 되는데. 우리 지난주 과제를 이번 주는 조금 더 제가 sharing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nstruction writing or casual writing on music. 음악.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음악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악들을 좀더 많이 듣게 됐습니다. 일부 저도 음악을 좋아해서 상당히 최근 음악도 좀 많이 듣는 편이지만, 역시 여러분들, 좀 새로운 음악, 또 취향의 음악을 많이 소개해줘서, 저도 덕분에, 많이 즐감했고, 질청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주차 때는, 우리 테크니컬 라이팅, 오늘, 하나 나가고, 우리 지난주 correspondence writing, 그 전주에는 뭐 했습니까? 네, 그렇죠. Instruction writing, 그 전주는? 네, 그렇죠. Summary writing, 그래서 굉장히 좀 실용, 우리가 좀 많이 쓰는 그런 writing을 지금 실용적인, 우리 영작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주제가 progressive writing입니다. Technical writing 주제는 progressive. 뭡니까? Progressive. 그렇죠. 진행입니다. Progressive Writing Report. Progressive Report가 더 낫겠네요. Progressive Report.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입사를 하거나, 그러면은 가끔씩 이제, 위에 버스나 상사로부터 미션이 떨어집니다. 보고하라. 진행사항을 보고하라. 이런 라이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하고, 여러분들, 과제를 좀 소개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간단히 또, 우리 출석을 부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아양 반갑습니다. 우리 미스 초이 최진아양.
우리 BTS를 좋아하는, 네, 우리 영어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네, 최진아 양. 네, 우리 별명이 태진아입니다. 태진아, 진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은서 양, 특별한 이름을 가진 최은서 양, 반갑습니다. 우리 영어의 자신감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다. 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피아노도 굉장히 잘 치고, 그렇죠? 네, 그래요. 우리 일기를 매일 써서 기억력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 네, 정말 동감합니다. 네, 오케이. 우리 예진 양 반갑습니다. 미스 초이, 로렌, 하이 로렌. 네, 우리 네. 아, 우리 종이의 집, 넷플릭스, 네, 열심히 보고 있죠? 네, 우리 희진 양, 반갑습니다. 네, 우리 희진 양. 아, 영상 제작에 재능을 가지고 있고, 네, 릴리입니다. 하이, 릴리. 네, 우리 승무원 꿈을 가지고 있는, 네, 우리 안산에 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아주 자세히 자기소개를 잘 해줬습니다. 우리 이채영 양, 반갑습니다. 챙아. 네, 우리 챙, 오케이. 네, 우리 영어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요즘에 좀, 네, 아쉽죠. 우리 운동도 또, 박싱을 배우고 있는데, 이제 알이 다 빠졌겠죠? 네, 후유증이 좀 있었는데, 그렇죠. 네. Alright, the drama club. 네, 우리 연극에도, 상당히 또 굉장히 네,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윤지 양 반갑습니다. 미스 큰윤지. 네, 우리 배구를 되게 좋아하는, 그렇죠? 사람을 좀잘 믿는다 이렇게 본인이 소개했습니다. 네, 사람을 믿는 거 좋은 거죠. 네, 사람을 신뢰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우리 사회가 좀 불신지수가 되게 많죠. 네, 특히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더 불신 지수가 좀 높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우리 유비 양, 반갑습니다. 하이, 유비. 네. 우리 또 무대 보는 거, 공연 되게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하고, 그렇죠? 네. 네, 우리 굉장히 글로벌 무대에 우리 어떤 꿈이 있는, 네, 유병입니다. 네. 우리 굉장히 좀, 글로벌 무대로, 네, 도전하고 싶다. 좋습니다. 우리 이예진 양, 반갑습니다. 네. 산책과 음악 듣기를 좋아하고, 네, 우리 특히 밝고 경쾌한 음악을 좋아한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오케이. 네. 우리 이미나 양, 반갑습니다. 미나리, 네, 별명 미나리. Two dogs and two cats. 네. 아, 우리 네 마리. 네, 자꾸만 관심이 갑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 네. 고양이도 키우고, 네. 아, 또,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네. 아, 강아지도 그렇고, 네. 뭐 잊어버리기도 하고, 참, 네. 사연이 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키웠던 잭 러셀 테리어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이 써니였는데 아주 명석했던, 네, 써니가 생각나네요. 네, 반갑습니다. 오케이, 우리 승희 양, 하이 샌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나눔의 여왕, 멋진 별명을 갖고 있는, 네, 우리 운전면허증을 따서 열심히 요즘에 운전의 재미가 들었죠? 네, 그래요. 오케이, 우리 부모님이 또 요리를 잘하셔서 쿠킹에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됐다, 그렇죠? 우리 민정 양, 반갑습니다. 우리 양마눌 양, 네, 영어 이름은 조입니다. 하이 조이, 네, 오케이. 우리 손흥민, 네, 선수, 네, 우리 굉장히 좋아하고 응원하는. 좋습니다. 우리 또, 식물을 요즘에 키운다는데 잘 키우고 있습니까? 네. 어떤 종류 키우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우리 안희영 양, 반갑습니다. 우리 배움에 열정이 정말 많은,
네, 우리 그레이스. 네. 그레이스. 가야금도 굉장히, 네, 실력이 많이 늘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우리 해랑냥. 반갑습니다. 미산. 네. 제니 or 수지. 영어 이름, 네. 어떻게 정했는지 궁금하네요. 우리 일본어에도 관심이, 네, 있다 그랬죠. 우리 토익의 고득점을 목표로 하고 있는, 네. 우리 신혜양, 네. 혜인양, 반갑습니다. 하이, 릴리. 네, 우리 사오정. 가수는 아이유와 태연을 좋아하는, 네. 좋습니다. 오케이. 우리 강하늘을, 네. 네. 탤런트, 네.를 좋아하는 혜인양입니다. 오케이. 신채린양, 네. 반갑습니다. 우리 fast learner, 네. 굉장히 배움을 빨리 배우는 그런 재능이, 네.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또 기억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remember well, 네. 우리 또 이번에 또 운전면허증도 이번 여름에, 네, 땄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우리 신연우 양, 하이 샌디. 네, 하이 샌디. 반갑습니다. 우리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네, 우리 이렇게 밑줄 쫙 그면서 독서를 하는 연우 양입니다. 우리 중고서적에도 좀 관심이 많은, 네, 그래요. 저도 저희 동네에, 네, 우리 알라딘 중고서점이 있어서, 네, 좋아합니다. 네, 가끔씩 갑니다. 네. 그래요. 우리 설지원양, 반갑습니다. 하이브리, 하이능금. 네. 우리 guitar, books, 네, making bread and cooking. 정말 관심사 많고. 그렇죠? 네, 우리 또, 운동. 네, 우리 김연경 선수를 또 응원한다고 합니다. 오케이. 박혜정 양, 헤이, 헤이리, 반갑습니다. 네, 우리, 루비 구찌. 네, 멋진 우리 별명을 가지고 있는. 네, 오케이. 우리 데일 카네기의 책을 감명 깊게 읽었다고 합니다. Alright, 요즘에, 어떤 또 책을 읽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한강 가는 거, 또, 라떼 아트를 또 되게, 네, 잘한다고 합니다. 오케이. 하이 지원, 반갑습니다. 네. 우리 중3 때 영어 선생님을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서 영어를 좋아하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 지원 양. 네. 우리 셀레나 고메즈를 좋아하고, 다이너마이트, BTS를, 네, 좋아한다고 합니다. 우리 지혜 양, 반갑습니다. 하이 제세. 네. 하이 켈리. 네. 우리 퍼피 사랑이 잘 있습니까? 네, 그래요. 네, 이렇게 우리 또춤 전공을 해서 우리 춤에 또 재능이 있는 지혜 양입니다. 우리 지민 양 반갑습니다. 하이 지민. 네, 우리 지미라고 불리는 우리 음악에 굉장히 열정과 네 음악을 정말 사랑하는 네 느껴집니다. 이번 주 과제도 아주, 네, 잘 들었습니다. 오케이. 우리 하양, 반갑습니다. 하이류. 네. 오케이. 우리, 네. 영어 흥미, 네. 뭐, 우리 특히 에디팅에 관심이 많은, 네. 반갑습니다. 우리 노도경양, 반갑습니다. 우리 김지연양, 미스 울산, 네. 여름이 잘 있습니까? 네. 오케이. 우리 쿠킹. 네. 얘도 관심이 많고. 네. 우리, 엘라마이를 좋아하는. 네. 네. 에리아나 그란디도 좋아하고. 그렇죠? 우리 주연 양. 반갑습니다. 네. 하이 메이. 우리 영화의 로맨스를 좋아하는. 그렇죠? 오케이. 우리 밤 산책과 돈 버는 재미가 좋다. 또 이렇게 소개됐습니다. 우리 주연양. 네, 아유, 재밌습니다.
우리 민재 양, Hi, Andrea. 반갑습니다. 네. 우리 패션과 런어웨이에 관심이 있고, 네. 역시 아리아나 그란디를 좋아하는군요. 생일이 1월 12일이다. 이렇게 자기를 생일을 소개한. 네. 좋습니다. 민재 양. 네. Happy birthday. 네. 미리 하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마블 시리즈를 되게 좋아하는. 다혜양, 반갑습니다. 다혜,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얼굴이 빨개서 별명이 토메이토입니다. 토메이로. 오케이. 우리 나은양, 반갑습니다. Better person 나은. 네. 우리 theater, Broadway. 네. 이쪽에 관심이 많고, 네. 흥미가 많은. 우리 사람을 잘 구별하고, 기억력이 되게 좋다는 재능이 있다고 합니다. 오케이, 우리 가연 양 반갑습니다. Big smile, 큰 웃음을 가진. 네, 우리 네, 우리 파트타임, 맘스터치에서 파트타임을 한다고 합니다. 네, 요즘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요. 여기 네, 아주 햄버거가 맛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예은 양, 하이 크리스토, 반갑습니다. 미스 콘, 네. 숀 맨더스를 좋아하고, 기타, 또 피아노, 네. 이렇게 두루두루, 취미가 있다고 합니다. 네, H.E.R, 네, 우리 가수 H.E.R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오케이. 우리 권성경 양, 반갑습니다. 하이 리나. 네, 우리 2000년대 영화를 좋아하는 성경량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는 또, 네, 재능이 있고, 사진 찍기도 좋아하고, 네, 재능이 많네요. 오케이, organizing, decorating에 재능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강희정 양, hi, Beth. 네, 희동, 하이, 동동.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떡볶이, 매일 떡볶이를 먹을 수 있다. 또 먹는다 이렇게 소개했던 미스 떡볶이입니다. 네, 우리 또 희정양도 초등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댄싱을 했다고 합니다. 오, 상당히 잘할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케이. 네, 우리 이렇게 네, 출석하고 네, 우리 옆에 누가 있으면 그리팅, 네, 추석 인사 한번 해줄까요? 네, fist writing or elbow writing. 네, 하이파이브. 네, 하이파이브. 아, 요즘에는 하이파이브 좀 자제해야죠. 네. 우리 이렇게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네, 우리 이번 주 6주차 주제인 네, 뭐였습니까? 네. Progressive Reports. 네, 우리 Progressive Reports Writing을 오늘 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 3교시 때는 여러분들의 지난주 과제를, 네, 우리 다 발표 못한 것들을, 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soon!